지금 현재 시각 7시 17분 동일이 형 동일이 형 동일이 형 자 도쿄에 야 장난 아닌데 와 이거 너무 눈부신데 와 미쳤다 휴가 그냥 잠시 써볼게요 백가이즈처럼 어제 편의점에서 라면하고 닭꼬치 두 개하고 삼각김밥을 먹었거든요 저녁으로 그래서 좀 부었어 비위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동일이 형 부었어 머리가 뭐야 일단 머리 올리고 다시 겨울을 할게요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저희가 비비분들 먼저 만나러 갈 거예요 영통팬싸를 할 겁니다 영통팬싸 아 너무 부었는데 오늘 스케줄이 일찍 끝난다 해가지고 이제 저분이랑 시부야 가서 뭐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럴 겁니다 그배 레시피 몇 시에 잤니 얘기야? 저 2시? 3시? 맞나 이거 너무 귀여운데? 밥 먹으러 가자 아사고항노 티켓 데스 로비에 이키마쇼 하이 오늘 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오늘 약간 일본 고등학생 아 하이 일본 고등학생 느낌 뭔지 아시죠? 좋네 이거 좋나 아닌데? 약간 스트릿 いただきます。 뭐냐면은 일단 메밀 아 메밀 우동 메밀 스파게티 감자 또는 이제 닭고기 만두 생선 이치란 아니면 스타트 둘 중 하나 먹자 몰아주기? 안녕히 계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고지서 부서 한번 되겠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맛있다 왜 져가지고 원래 자리에 그냥 두는 건가 봐 아 자리에 두는 거야? 어쩐지 되게 감사해 하시더라고 고치소사마 데시타 고치소사마 데시타 자 옷을 다 갈아입고 내려왔습니다 자 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진저입니다 제 브이로그입니다 잠금하진 않고요 차 다 있어야겠다 네, 스케줄 하러 갑니다 스케줄
영통 끝. 이제 끝나고 시부야로 넘어가서 디원상이랑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겁니다. 디원상. 네. 기분 스키 데스까? 하이. 다이스키. 지하철 너무 기대돼요. 지하철 너무 기대돼. 일본 지하철 그때 콘서트 하러 왔을 때 지하철 한번 탔었거든요. 얼마 안 갔는데도 그 감성이 미쳤더라고요. 지금 지하철역 가고 있는데 더울 것 같아. 큰일 났어. 일본 지하철 감성 미쳤고 뭐 사람 겁나 많아. 뭐야 지옥철인데? 완전 못 찍겠다. 도착. 사람 짱 많아. 자측통이. 이게 일본이 자측통이더라고. 헷갈려. 시부야 오랜만이야. 시부야 오랜만. 사람 너무 많아. 많이 덥다. 쉽지 않네. 지금 스투시를 가고 있습니다. 스투시. 와. 사람 진짜 명동인데. 와. 스투시 스투스. 뭐냐고. 안에서 촬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금방 다시 스토키했습니다. 안녕. 아 진짜 내 스타일인 거 짱 많았는데. 구멍 송송 뚫린 셔츠가 진짜 내 스타일이었어. 나이키. 나이키로 갑니다. 나이키. 나이키 이키마스. 나이키 이키마스. 어떻게 알아보셨지? 그렇게 저희 비비분이 알아봐 주셨습니다. 네 비비분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자라가 자라가 엄청 커요. 나이키가 어디 쪽에 있어요? 역 쪽에. 역 쪽에? 그럼 자라 갔다 왔어요. 자라에 들어왔습니다.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생각해보니까 사진을 하나도 안 찍고 있었네. 누구야? 희찬혁 건데 이거? 날씨에 빠져가지고 다들 보시는데? 보시는데? 자켓 사야 되는데 자켓. 자라 이쁜 거 많다. 오 좋은데요? 어울리는데? 바지랑도 좀 자켓 없나? 자켓 자켓 자켓. 나 내려갔을 거 한번 입어봐야겠다.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별로야. 빠른 보기. 우선 나이키를 가봅시다. 오 나이키가 건물 안에 있어가지고 찾기 너무 힘들었어. 뭐야 형 거 아니야? 기원인데? 포켓이 너무 이쁜데? 내 건데 이거? 좀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도 되고. 버킹 버킹 버킹이 제 최애 메뉴가 있는데. 아 일본은 없나 보다. 일본은 없네. 이제 버킹에서 좀 쉬다가 디젤 갈 겁니다. 디젤. 요즘 제가 디젤을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디젤 몇 분 걸려요? 5분? 5분? 가깝네. 디젤 가기 전에 디젤 바로 앞에 아디다스가 있어가지고 아디다스 왔습니다. 아디다스. 준수형이 환상하겠는데 여기? 우와 귀엽다. 야 이거 살라 그래. 뭐야 이거? 이거 원래 설라 있어. 크록스야? 아니. 짱이다. 살까? 사요. 너무 이쁜데? 뭔 이게 너무 귀여운데? 애기 신발 같아. 이제 디원상이 사려고 한 신발이 유니크해요. 엄청 이뻐. 디원상이 고민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한 85,000원,
일본에서는 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가 원래 이 신발을 살려 했어. 인터넷에서 보다가 뭔가 내 스타일인 되게 신발이 있어서 딱 봤는데 이거였단 말이야. 아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 그러다가 여기서 얘를 본 거야, 실물을. 아, 오늘 사면 바로 신을 수 있잖아. 나도 그거야. 네. 뭔가 만약에 오늘 사서 이제 쉬는 날 받았을 때 이 신발을 또 신을 수 그렇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저 근데 원래 이럴 때 재는 사람이 아닙니까? 가겠어요? 오 좋다. 신발 갑니다.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없는 관계로 이어서 폰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저희는 이제 쇼핑을 다 하고 카메라 꺼져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유튜버 데스까? 아 유튜버 데스까? 어 와타시와 유튜버 데스 강꼬쿠 유튜버 나마엘가 다크비 오피셜 채널 다크비? 아, DKB 노 오피셜 채널 데스 와타시와 다크비 노 해리준 데스 아 다크비 노 D1 어 이제 주카츠죠 주카츠 주카츠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짠 주카츠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배불러. 배부르다가 일본어로 뭐예요? 하라가 이빠이. 하라가 이빠이? 하라가 이빠이 됐어. 배고프다 할 때 하라이타 하니까 하라가 이빠이 맞잖아. 하라 이빠이. 맞겠지 뭐. 밥 먹고 숙소로 갑니다. 호텔 도착! 지하철에선 찌끄려고 찔렸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화장 지우고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나왔어요. 로션 발라주는 건 진짜 처음 보여주네. 바로 로션 발라주는 건 뭐라는 거야. 씻고 나와서 바로 로션 바르는 걸 보여주는 건 민망하고 한게 아니에요. 이제 자야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뭐 오늘 이렇게 하루가 되게 길었죠. 디테일하게 막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다음에 또 찍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이 아마 12시 40분 정도 됐을 텐데 내일 또 뷰인들을 대면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렙니다. 마무리는 저기 침대 가서 누워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상 해리의 일본 브이로그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뷰인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안녕. 잘 거예요, 나. 안녕.